이게 니치널이야? 너 노란색 좋아해? 난 좋아하는 줄 알았지. 온통 노란 딱지길래. 너는 1인 크리에이터를 할 자격이 없어. 소스는 어디서 구했어? 아니, 지훈이 소스 말고 영상 소스들 말이야. 뭐? 거기? 거기 불법 사이트잖아. 혹시 CCL이라고는 알아? 뭐?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야. 아직도 저작권을 무시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저작권 위반해서 사과문 쓸 시간 동안 저작권에 대해 공부하는 건 어때? 영상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선 음악, 효과음, 폰트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럼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줄 소스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바로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가한 저작물들을 찾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작물들을 공유하는 곳으로는 공유마당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저작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자유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들이 있고 무언가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CC에, 즉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라고 하는데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유하는 대신 몇 가지 이용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지정한 조건을 잘 지킨다면 안전하게 저작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법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멋진 영상이라고 해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건 자신의 영상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저작권을 지키며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요.